여러분의 인사국가는 제게 맡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 영역 후 시옷 수월합니다. 다시는 거친 이 정도입니까? 치킨의 경우는 시원합니다. 제 성공도 이 정도입니까? 신들이 잘못 들으셨군요. 내가 저 문을 열지.
내 친구들이 이제 수술이가 불가될 겁니다. 이건 민경이에요? 반칙이에요? 수업 쉬고 계세요? 머리 좀 식히셔야겠네. 제기도 실패. 어려워요. 제가 빙수 쓸 거예요. 아스톤은 놓치지 않아. 머리 좀 식히고 갈게요. 완성! 뭐, 어떻게든 해보자. 어떻게든 마요! 지구들, 내가! 오, 아슬아슬한데요? 눈 똑바로 떠야지. 참, 이건 무겁니다. 상쾌하게 가볼 겨울이 좀 많은데. 파티에 폭주를 빠질까? 머리 좀 식히셔야겠네. 이제는 수술료가 불가될 겁니다. 낙자는 너무 많아. 이것만으로 피하시면 곤란한데요. 시원하고? 머리 좀 치우고 갈게요. 운전합니다. 그냥 자는 척 하신다고 힘들을 키웠다고. 선물이 좀 많은데 나눠주세요. 크게 빠져야죠. 거치적거리는데? 옳지. 울지 않았으니 선물을 줘야겠네. 그치 말고. 자, 절망의 참 표정을 지켜줘. 파티에 폭식을 쓰러질 때까지 양이로 머리 좀 잡으셔야겠네. 거기서 내 휴가를 방해하러 온 거니? 그래도 잘못 됩니다. 울지 않았으니
시간이에요.
진승 완성. 우리 승진 후보로 추천드릴게요. 일을 할 거야. 너무 밝은 팀이야. 앞으로 다를 겁니다. 머리 좀 식히셔야겠네. 테스트 좀 도착하자. 울지 않았으니 선물을 줘야 돼. 나부터 시작. 분위기 보시고 계세요? 엄청 시키셔야겠네. 지쳐 쓰러질 때까지는 시원하게? 이 정도면 제 연구 기아르게 우린 잘못 쓰는 사람을 무슨 뜻이냐. 이 정도면 그렇게 연구 쉬고 계세요? 시원해. 이제부터 다시 조립해. 이 정도입니다. 수술이가 부과될 겁니다. 아직 있는 곳에 남진 후보로 추천드릴게요. 거기서 갑니다. 시고 계세요. 선물이 좀 많은데 나눌 건데. 연중 치킨을 할게요. 비상, 비상. 알파 틱스의 멤버 크로넨워스? 아 맞다.